아, 짠아! 짠아!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쭈빼기! 자, 오늘 제가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무엇이냐? 바로 에어매트입니다, 에어매트.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그 눈부심이 심해서 또 인상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넘게 자축매트만 써오다 보니까 에어매트를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라미님이랑. 그래서 찾아보는 중에 좋은 제품을 저희에게 한번 제공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한번 그러면 한번 세세하게 봤더니 좀 괜찮은 품목이 있어서,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캠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족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아이들 안전. 탱고다운이라는 에어매트 시험 검사서입니다. 국내 검사기관 인증 중금속 및 20여 종 환경호르몬 불검출 및 국가표준 기술원 기준치 준수 친환경 매트입니다. 국내 검사기관 인증 중금속 및 20여 종 환경호르몬에 불검출이 됐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데 그런 해가 되는 성분은 안 나온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가방, 이렇게 딱 가방을 보시면 굉장히 투박하고 어두침침하게 생겼죠. 이게 무슨 색입니까? 그레이 새끼야.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레이 색입니다. 탱고다운 에어매트는 여러분의 이런 캠핑에 배경화면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공정은 없애고 본연의 기능만을 생각하고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본체. 본체. 그리고 가방, 이게 에어호스, 트류탄 에어펌프래요. 에어펌프 가방이 이렇게 있고요. 500W짜리 에어펌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수리키트. 네, 수리키트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가방은 옆에다 잠깐 두고요. 이제 묵직해요. 한번 볼게요, 안에. 자, 이게 이 부분 탈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약간 아쉽네요. 그냥 이 원으로 해서 그냥 이 땡기는 줄만 있습니다. 물론 이게 더 강하긴 하겠죠. 탈착식 그쪽이 플라스틱 부분이기 때문에 더 약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우, 날씨가 또 쌀쌀해서 이게 좀 얼었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탱고다운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저기 뭐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 연락드렸는데요. 처음에 펼치면 공기 넣는 면이 바닥으로 가는 게 맞나요? 아, 맞아요. 반대로 돼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이게 에어매트가 접히는 부분을 마치 손톱으로 찍은 것처럼 그런 자극들이 생겨요. 원래는 그 공기 들어가는 게 당연히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나중에 중간중간 공기를 추가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 공장에서 나와서 처음 포장 시에는 일부러 반대로 해놓은 게 그 주름이 눈에 안 보이게 바닥으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접어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 아무래도 윗면은 눈에 띄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면으로 주름을 밑으로 내린 거고 최초 개봉 시에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접으셔서 나중에 가방에서 꺼내실 때 바로 그냥 펼치면 공기 주입구가 하늘을 향하게 반대로 접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재고가 쌓여있다 보면은 그때 그 자국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일단 반대로 일부러 접어놓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반대로 접어서 쓰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은 그 제품은 2m에 2m 60짜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의 이와지작에다가 맞춰서 깔으려고 2m 60짜리를 깔았고요. 이와지작이 2m 80이지만 약간 20cm 정도는 냅두면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 옷가지를 넣든지 가방 같은 거 놓으면 될 것 같아서 20cm 정도 작게 주문을 했고요. 사이즈는 이 면이 2m 60짜리를 제가 받았고요. 세로는 다 2m입니다. 모든 제품이 이 높이는 10cm짜리입니다. 그리고 2m, 2m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2m짜리가 있고 2m 40, 60, 80 이렇게 네 종류의 이런 에어매트가 있습니다. 가방 규격을 보면은 이 가로면이 80cm 있고요. 이 세로면이 33cm 그리고 높이가 30cm입니다. 수납 부피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축매트 하나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축매트는 또 동글해서 조금 더 수납의 효율이 좋지 않은데 이건 사각형이라서 수납 효율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탱고에서 가장 중요하고 좀 좋은 그런 서비스가 뭐냐면 AS 서비스예요. AS가 1년 동안 무상 AS 서비스입니다. 이 사용자의 과실에 상관이 없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고요. 만약에 접힘 자국이 있는 곳에서 바람이 빠지거나 이러면 기간이나 비용 제한 없이 무상 AS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간이나 비용 제한이 없습니다. 그 1년 그 AS 무상 AS 있잖아요. 1년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1년 내에는 네. 고객님이 실수로 구멍을 내셔도 다 무상으로 제가 AS를 해드린다는 말이고. 아, 네네. 1년 내에는 그러니까 제품 하자 여부를 제가 묻지 않고 고객의 귀책이었다 하더라도 1년 내에는 제가 다 무상으로 AS를 해드리고. 네. 1년이 지났을 때 제품 하자면 그때도 당연히 무상으로 다 AS를 해드려요. 택배비도 요청을 안 드리고.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고객님이 뭐 실수로 구멍을 내거나 제품이 하자가 아닌 이유로 발생하면 택배비 정도만 받고 있어요. 아예 뭐 전체 원단을 다 뜯어서 갈아야 될 정도로 비용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건별로 이제 가겠지만 간단한 보수는 1년이 경과해도 택배비 정도만 받아서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서는 이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서 손상이 되면 유상으로 AS를 하지만 만약에 제품의 하자가 발견이 됐을 경우 그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간이 상관없이 AS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구매평을 좀 봤는데 전동 에어펌프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구성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부분이랑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돌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꽂아서 벌써 진짜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와, 진짜 빨리 든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이야, 이거 진짜 엄청. 제가 87kg가 좀 안 나가거든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엄청 그러네. 엄청 탱탱하고 좋네. 이거 집에서 애들 쥐라고 해도 좋겠는데요? 이거? 이야. 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접힌 부분. 예, 접힌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바람이 샌다. 예, 그러면 무조건 탱고에서 AS, 예, 무상 수리를 해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부분 있다고 해도 염려를 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사실 마음이 걸리기는 해요. 근데 뭐 해준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투박한 색깔이에요. 이 회색이지만 사실 매트 위에는 항상 이불이나 이런 걸 깔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능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m 60짜리잖아요. 무게가 14kg입니다. 14kg. 그렇게 무거운 느낌도 아니라서 저는 아주 잘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을 한 90% 정도 넣은 것 같아요. 두께감은 한 10cm라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꽉 100%까지 채워서 넣으면 너무 단단해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넣으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트 마개 안에 이렇게 딸깍딸깍 되는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바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동 펌프는 바람을 빼실 때에는 호스를 반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탱고다운 에어매트 공기 쉽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람이 어느 정도 빠지면 바로 옆으로 돌려서 공기를 빼내시면 에어튜브 상하 원단이 붙지 않고 바람이 빠져서 에어매트 사면 모서리까지 전부 공기를 빼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에어매트는 제가 사실 오늘 처음 개봤어요. 근데 에어매트도 아직 손에 익숙치가 않아서 개는 게 좀 사실 쉽지는 않네, 정리하는 게. 처음에 원래 자충매트도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에 익어서 그런 거지 손에 익으면 좀 쉽게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처음 에어매트를 써본 느낌은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예, 왜냐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이러면서 그쪽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제일 먼저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튼튼하다. 이런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탱고다운이라는 업체의 그런 장점인데 AS 1년 동안은 그냥 무상수리.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접힌 부분이나 이런 제품의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무상 수리를 해준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어매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앞으로도 이제 에어매트 사용하면서 선배님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리뷰는 어떻게? 짠하게 짬바!